추모의 마음으로 가득한 호국 보훈의 달 6월입니다. 오늘의 콘텐츠는 제주에서도 한국전쟁의 상흔이 새겨져 있는 곳이죠. 모슬포의 6월로 한번 정해봤습니다. 자,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눌 세 분 먼저 인사드릴게요. 어서 오십시오, 세 분.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소개 좀 해주시죠. 예, 뭐 저는 저 제주대학교 건축학과에서 도시와 건축에 관련 연구를 하고 있는 김태일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그리고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지리학 박사이고요. 인문지리학 전공을 하였고 이제 제주대학교와 이제 동국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에서 강의를 하고 있는 정주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피난민인 아버지와 제주도 토종 섬처녀 우리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나서 이남 사녀 중에 셋째 딸 우상임이고요. 제주도에서 피아니스트이자 아코디언니스트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우상임 선생님께서 이 자리 어떤 인연으로 함께 했나 궁금했었는데 네. 소개를 딱 들으니까 알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버님 피남이시고 네. 저희 어렸을 때는 이제 아버지에게 주로 들은 얘기는 한국 전쟁 얘기인 것 같아요. 같이 모여 있으면 늘 내가 일사후퇴 때 피난을 와서 이렇게 연설을 시작하시거든요. 그래서 한국 전쟁에 대한 얘기는 그때는 아픈 사연이라고 생각 못하고 그냥 늘 듣던 얘기였는데 지금 생각하니 정말 아버지 아픈 사연이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이 자리가 굉장히 뜻있는 자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뭐 어떤 실향민의 네. 내용을 담은 음악극으로 지금 공연하고 계시죠? 제가 음악을 하고 나서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거든요. 이제 20년 전에 고향을 그리다 돌아가신 아버지를 위한 어떤 음악으로 표현할 수 있는 어떤 게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해서 제가 이제 1인 음악극을 만들어서 지금 전국 방방곡곡을 다니고 있습니다. 네, 이 내용은 좀 더 자세하게 이따가 네. 들어보도록 하겠고 이렇게 뭐 이산과 실향의 큰 아픔을 낳은 한국 전쟁인데 당시 그 모슬포 어떤 상황이었어요? 네, 일단 1950년 6월 25일 이제 한국 전쟁이 발발하게 되었고 이제 7월 8일 전국적으로 이제 비상계엄령이 선포가 되었습니다. 그 당시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사실 4.3 사건의 이제 마무리 토벌 단계였고요. 예비 검속도 이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러던 이제 와중에 1951년 3월에 이제 대정읍 상모리에 이제 육군 제1훈련소가 주둔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이제 육군 그 제1훈련소에서 무려 이제 50만 명의 장병들이 배출되었고 특히 이제 모슬포 같은 경우는 6.25 이전에도 이미 다들 아시고 계시겠지만 일제 강점기에 이미 모슬포 알뜨르 비행장에 이제 일제 전적지로서 이렇게 남아 있게 되었는데요. 그러니까 그렇게 비행장이 있을 수 있었던 이유가 사실 한중일 관계에 있어서 되게 군사적 요충지였던 점이 있었고 그리고 또한 주변에 항구가 있어서 이제 사람이라든지 물자를 실어 나르기 좋은 조건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너른 벌판도 있어서 이러한 입지적 요건이 또한 이제 전략적 요충지로서도 작용하였던 것 같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정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군사적 요충지가 네. 모슬포였다. 네. 근데 그 전에 이미 육군 제5훈련소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 네. 근데 이제 한국 전쟁 과정에서 육군 제1훈련소가 네. 설치가 된 거잖아요. 네. 근데 그 흔적이 지금도 대중에 많이 남아 있죠. 많이 남아 있습니다. 뭐 대표적인 게 이제 뭐 알뜨르 비행장도 있고 이제 일제 강점기의 그 흔적들. 이 진지들 또 지휘소 그다음에 탄약고 통신소 이런 것들이 남아 있고요. 일제 강점기의 지휘소로 썼던 것으로 추정이 되는 곳이 이제 제1훈련소 지휘소가 국가등록문화재로 되어 있고요. 네. 지금 보이는 부분에 지주가 보이는 부분, 그게 이제 강병대 교회 바로 인접해 있는 그 제1훈련소의 지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그 일대가 실은 그 지휘소, 통신소, 그 다음에 뭐 이런 일제 강점기의 그 시설들이 있었던 곳이고, 그걸 무대로 해서
아까 이제 우리 정박사님 50만 명의 그 용사들을 양성했다는 곳이잖아요. 거기 이제 확장이 되면서 일훈련소가 좀 커졌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막사 같은 경우는 많은 인원을 제한된 공간에 많이 집어넣어서 많이 교육을 시켜야 되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이제 2층 구조에 뭐 이 막사, 이렇게 병사들이 훈련을 받을 수 있는 숙소들이 이렇게 되어 있는 그런 게 가장 걱정입니다. 아까 겪었던 그 군대 막사랑 비슷한 군대 막사랑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재밌는 거는 병사들도 훈련도 해야 되니까 안에 가고 있으면 그 우리가 철봉이라 그래야 되나요? 뭐 이런 체력 단련실, 네. 예, 요즘 이야기하면 체력 단련실 이런 그 시설들도 남아 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참 아픔의 유적이긴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 나라를 지켜줬던 그 우리 호국 영령들의 그 어떤 흔적들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이 당시에 제주 청년들도 참전을 했다고 알고 있는데 규모가 어느 정도였을까요? 네, 육군과 해병대를 포함해서 약 1만여 명의 이제 그 분들이 참전을 하셨는데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마 다들 들어보셨던 지리산, 설악산, 그다음 백마고지 전투 이제 육군 분들이 참전하셨었고 해병대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천 상륙 작전 그리고 이제 서울 수복 작전 그리고 도솔산 고지 전투 같은 전투에 이제 또 참전을 하셨었습니다. 많은 활약을 했네요. 그게 대표적인 게 해병대 3, 4기가 훈련을 받고 그게 아까 우리 정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인천 상륙 작전의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그러거든요. 근데 그것만 보더라도 제주의 청년들이 뭐 이 중고등학교 아니면 청년들이 이게 피 끓는 당시에 그 청년들이 자원 입대를 하고 이랬으니까 그게 상징적인 부분이 아닌가 하는 중고등학생들이요? 네. 지금의 중고등학생하고는 다르지만 그때 당시만 해도 중학생, 고등학생들은 상당히 체격이나 아니면 이 사회에 대한 문제인식들이 있으셨으니까 15, 한 18, 19 이런 연령대죠. 정의로움, 뭐 이 국가에 대한 생각들. 그래서 아마 학도병이라는 단어가 그 우리가 좀 소중하게 여겨야 될 그 단어가 아닌가. 또 6월 달이 보훈의 달이긴 하지만 그 보훈의 의미가 바로 학도병이라는 제주도의 학도병들이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서귀포시라고 하지만 이제 당시에는 이제 남재주군이었던 시절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남재주군 군수를 하셨던 이제 이군성 군수님이 지금 90이 넘으셨는데 제가 듣기로는 본인이 중학생이셨대요. 근데 대정초등학교에 이제 다 모이라고 하셨대요. 그런 다음에 키 순서대로 쭉 선 다음에 앞에 3명 빼고 뒤에 분들은 군대에 가실 수 있고 앞에 3명은 M1 소총을 다루기 어렵다라고 해서 너희들은 집에 가라. 이렇게 할 정도로 해서 중학생들부터, 그러니까 거의 M1 소총을 다룰 수 있는 분들부터는 거의 다 이제 참전하셨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티가 좀 작은 앞에 한 3-4명 정도. 네, 그 정도, 3명 정도. 네. 저 같으면 저도 간당간당 했겠네요, 그럼. 참전하나 말아요. 또 유명했던 게 해병 3기, 4기 분들은 이제 자원 입대한 분들이었는데 그 중에는 또 여성분들도 있었잖아요. 네, 1950년 이제 7월에 이제 그렇게 입대를 이제 호소했더니 이제 해병 3기 그리고 이제 해병 4기 같은 경우에는 여성 해병부대원이 이제 126명이 포함돼서 이제 1950년 9월 1일에 이제 그분들이 처음으로 제주에서 이제 출정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제주 해병대의 날이라고 해서 이제 그분들을 기리기 위해서 9월 1일 날 지정되어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여성 해병대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일을 맡으셨을 것 같으세요? 뭐 일단 간호병 네. 이런 것도 있을 것 같고 간호? 뭐 행정. 행정. 네, 이런 것들을 맡으셨는데 그분들이 원래 하셨던 직업은 거의 선생님이라든지 또는 학생분들이셨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그 부대에서 이렇게 가가지고 봤더니 학생을 만나기도 하고 선생님을 만나기도 하고 이렇게 또 했다라고 하는데요. 해병대 그 3, 4기 호국 그 관에 가면은 이제 탑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거기에 이제 전사자라든지 이제 생존하신 분들 모든 성함이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기록되지 못한 분들이 계시다고 해요. 근데 많은 분들이 거의 여성 해병분들이신데요. 왜 그럴 수밖에 없었냐면 당시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참전을 하셨을 때 다른 지역으로 참전하시기도 하고 그리고 갔는데 갑자기 집에 돌아가라고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름이 적히지 않거나 이제 그
군대에 가면 번호를 받으시잖아요. 전 안 받아봐서 모르겠어요. 군번. 그렇죠. 군번을 받으신데 군번이 없기도 해서 이제 거기에 적히지 못한 분들이 많다고 해요. 그런데 해병대 전후의 분들은 이제 이런 분들을 적고 싶기 때문에 이제 제주도 교육청이 요청을 드렸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좀 더 조사가 돼서 이제 더 많은 분들이 적힐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네. 그래서 해병 3기, 4기 분들의 정신을 좀 기리기 위해서 지난해에 호국관이 문을 열었는데 뭐 훈련소 건물을 그대로 활용한 거죠? 네, 맞습니다. 지금 해병여단 이 제주에 주둔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쪽에 군 조직과 또 3, 4기생들이 생존하고 계시거든요. 그때 이제 심의할 때 저도 실은 그 참여를 했댔는데 국가에서 봉사했다는 그 강한 그 믿음 그리고 그 금지 이를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게 만들어진 게 탑과 그 옆에 국가등록문화재의 훈련시설을 이용해서 이제 호국관으로 다시 이제 리모델링해서 개조를 했는데요. 지금은 이제 좀 깔끔하게 잘 정비가 돼 있어서 이제 문화재로서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전의 모습은 아닌데 거의 원형에 가깝게 잘 되어 있는 부분이죠. 지금 나오는 사진은 어떤 곳인가요? 명칭은 강병대 교회고요. 1952년도에 그 지어진 거니까요. 지금으로부터 한 6, 70년 되는 건물인데 강병대에서 알 수 있듯이 강하게 병사를 키우는 곳이라는 의미예요. 근데 이름이 이제 교회자가 붙어서 강병대 교회인데 한 달 남짓하게 교육받고 죽음의 전장에 투입이 되는데 거기서 웃으면서 교육받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사진을 보면 이 소총을 들고 쉬고 있는 군인들의 표정들이 굉장히 우울하거든요. 저 같아도 우울했을 건데 그때 당시에 소장이었던 장도영 소장이 이래서는 안 되겠다. 군인들에게 그래도 훈련받는 동안에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강한 무장을 하고 전선에 투입이 돼야 우리가 승리의 기운을 잡을 건데 그래서 이제 세운 게 강병대교회고요. 약간 신앙의 힘을 좀 빌리자. 아,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래서 하나님의 믿음으로 이 전쟁에서 나가야 될 당위성과 나가서 이겨야 되는 승리의 어떤 마음, 정신적인 무장을 하는 뭐 그런 의미의 교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교회는 강병대 교회이긴 하지만 50년대 이후 전후에서는 굉장히 지역사회에 큰 역할을 했거든요. 유치원도 있었고 강병대 교회라는 그 영역 밖에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로서도 저기 군대 갔다 오면 아시겠지만 주말 되면 어디께 밖에 영외로 나가도 굉장히 기대가 되시잖아요. 먹을 거 준거 하니까. 아, 근데 군인들도 아마 제1훈련소 밖에 나가 있는 교회니까 아마 주말에 굉장히 나가고 싶어 했을 것 같아요. 거기서 오는 위안, 지역 주민들하고의 활발한 교류, 어려웠던 그 당시에 50년대 생활에도 좀 도움받는. 그래서 교육 공간이자, 그 다음에 문화 공간이자, 종교 공간. 이라는 측면에서는 저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그리고 잠깐 보였던 사진 중에 하나가 네. 그 병원 사진도 아까 있었거든요. 아, 그 6998병원도 제가 알기로는 1952년도지 아마, 그죠? 52년도에 세워지는데 말 그대로 병원이니까 이제 좋은 환경은 아니겠죠. 한국 전쟁 당시에 세워진 병원이고 또 부상자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오시는 분들을 치료하는 곳이니까요. 그때 뭐 장비의 부족, 약품의 부족, 또 의사들의 부족 이런 환경 속에서 이제 그 한국 전쟁 때 부상자들을 이송을 해서 막 이 치료를 했던 곳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아픔이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러면 병원이나 이런 교회들 그 당시 마을 주민들도 있었을 텐데 네. 이용할 수 있었을까? 제가 알기로는 교회는 당연히 이 그 열려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도 많이 종교 활동에 주말이나 이런 데 참여하시고 실제로 재밌는 거는 그 강병대 교회 가보시면 이제 주말 예배가 끝나고 집단으로 찍은 대규모 사진들이 있습니다. 이 파나라모처럼 찍은 사진이 있는데 그걸 보시면 지역 주민들 한복을 입으신 할머니들, 어린애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지역 주민들이 굉장히 마음의 안식처였을 거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 제가 들은 이야기는 지역 주민들의 인터뷰나 이런 말씀을 들어보면 지역 주민들에게도 위생 보건에 관련된 많은 의료 봉사 활동을 하셨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역 주민들도 98병원의 의사 선생님들한테 굉장히 많은 감사한 마음을 갖고 계셨다 그러고 실제로 그 근처에 그 열심히 활동하시다가 과로사 하셨던 그 의사들, 군의관들 이런 분들을 기념하는 기념비도 남아 있습니다. 아. 그것만 보더라도
상당히 지역하고 밀착된 그런 병원이었다. 98병원이. 그러니까 나라가 정말 위기에 봉착했을 때 자신의 목숨을 걸고 전쟁에 뛰어들었던 병사들인데 이분들 중에는 또 돌아오지 못한 전사자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 사실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최후방에서 이제 그 역할을 하고 있었고 또 제주도민들 같은 경우에는 또 최전방에 나가가지고 이제 참전하면서 이제 많은 역할을 하셨는데요. 삼국전쟁에서 이제 그 돌아가신 분들이 민간인을 포함해서 약 150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근데 그 중에 이제 12만 명이 아직 돌아오지 못하셨다라고 하고요. 제주도 분들도 7천 분이나 계시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 2021년에 되게 좋은 소식이 하나 들려왔는데요. 꽃창식 하사님께서 이제 돌아오시게 되셨어요. 근데 2000년도부터 국방부에서는 유해 발굴을 하고 있었고 이제 여기서 DNA를 확인하신 분들은 이제 다시 돌아올 수 있으셨거든요. 이제 허창식 하사님의 조카분께서 2011년 이제 강원도 인제에서 유해 발굴을 하고 있다라는 소식을 들으셨대요. 그래서 이제 87살이신 아버님, 그러니까 고학창식 하사님의 동생분을 모시고 가서 이제 DNA를 채출했고 결국 이제 허창식 하사님이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지금 유해 발굴된 거는요 1300여 건이 넘는다고 하는데요. 근데 이 중에 신원이 확인된 게 약 몇 건 정도 될 것 같으세요? 너무 어려운 문제를 드렸죠. 207건 정도밖에 안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아무래도 한국 전쟁이라는 것이 이미 세월이 좀 지났고 그러다 보니까는 유가족분들이 연세가 많으셔서 그러신 것 같으신데 그래서 이제 많이 DNA를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8촌까지 친가외가 8촌까지 맞아요. 조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유가족들을 입장에서는 이렇게 돌아오시지 못하셨지만 너무 안타까운 마음에 혼비라고 해서 이렇게 비석을 세운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 혼비에 들어갈 수 있는 거는 고인이 생전에 남기셨던 이제 물품 같은 거, 그러니까 유해는 하지 못했지만 이렇게 그런 걸 남겨두는데 지금 이렇게 기다리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는 호국 영령들이 가족의 품으로 하루빨리 돌아올 수 있기를 바라는 네. 마음입니다. 자, 이제는 좀 공연 얘기를 해볼까 해요. 앞서 우리 잠깐 언급이 됐었지만 그러니까 실향민인 아버지의 이야기를 네. 내용으로 해서 지금 1인 음악극을 하고 그렇죠. 계신 거잖아요. 네. 저희가 어렸을 때 너무 오래됐나? 그 6월이 되면 항상 그 포스터 반공 포스터를 그리고 뭐 대회 웅변 대회 뭐 이런 거 했던 맞아요. 기억이 되살아나더라고요. 근데 지금 세대들은 6.25 전쟁에 대해서도 모르는 친구들이 많고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알려줘야겠다는 생각이 좀 잠깐 들었고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의 연장으로 저는 지금 이제 공연으로 그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저희 가족 이야기고 저희 아버지가 이제 평안도에서 일사후퇴 때 가장 먼 곳이었던 제주도까지 오신 거죠. 그래서 저희 어머니를 만나서 이제 외로우시니까 이제 6남매를 낳으신 거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땅을 한 평도 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북한에 가면 돌아갈 수 있다 생각하신 땅도 거예요? 많고 왜냐하면 거기에 땅도 많고 집도 커다란 집이 있다고 항상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늘 고향을 그리시고 뭐 내일 모레면 통일이 되겠지. 남북 통일만 기다리시다가 이제 돌아가셨는데 그 몇 년 전부터 아코디언이라는 악기를 배우면서 이제 이 악기를 가지고 이 스토리를 좀 알려야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만든 게 1인 음악극 나의 우산이라는 그 극인데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제 아버지 세대가 이제 한국 전쟁을 직접 겪으신 세대가 이제 거의 다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아직 돌아가시지 않은 그 어떤 누군가가 있을 것이다. 그분들을 위해서 한번 해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컸고 그래서 음악으로 역사적인 그런 얘기는 못하더라도 우리 가족 얘기를 잔잔하게 해보자. 이렇게 해서 시작을 하게 된 게 아버지와 저의 이야기, 우리 가족의 이야기입니다. 아, 그래. 네. 그럼 오늘 이 자리에서 네. 괜찮으시면 살짝 그 연주 들려줄 수 있을까요? 네. 이 노래는 백학이라는 노래입니다. 전쟁 때문에 목숨을 잃은 수많은 병사들의 영혼이 백학이 되어서 다시 돌아온다는 내용의 노래입니다.
1983년에 시작된 남북 이산가족 찾기. 아버지는 그 방송을 단 하루도 빠짐없이 보셨습니다. 남북 이산가족 찾기에 나왔던 노래는 당시 우리 집안을 매일 울리던 배경음악이었습니다. 결국 아버지는 고향에 두고 온 가족을 만나지 못하고 백학이 되어 하늘나라로 훨훨 날아가셨습니다. 뭔가 좀 잔잔한 울림이 있으면서 또 그 당시에 어떤 시대적 아픔 이런 것도 느껴지고 또 나 지금 떨고 있니? 그 모래시계 유명했던 그 드라마 OST도 기억이 나는 네, 정말 특별한 무대였는데 두 분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실은 방송만 아니었으면 제가 앵콜 하려고 했는데 아무튼 뭐 그 굉장히 감동 깊고 저 개인적으로는 실은 저도 책을 내거나 아니면 방송에서 뭐 개인사는 한 적이 없, 이야기를 한 적이 없는데 저도 돌아가신 그 부모님 이제 아버님이나 어머님 다 이북분이시거든요. 아까 평안남도라고 그러셨잖아요. 네. 저는 같은 평안남도에 평양 인근 네 사셨다고 그러더라고요. 피난민이신 거죠? 네, 피난민이신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때 145대 때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 5개월인가 6개월 걸어서 도달한 곳이 부산. 부산에 도착하시면서 이제 정말 아무것도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제 군수품이나 이런 걸 시드머니로 해서 이제 땅도 없으니까 당연히 어떻게 판잣집 같은 데 빌려서 이제 사업을 확장하면서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갑자기 막 옛날 생각이 나면서 부모님 생각도 나시고 예. 네, 생각도 나면서 예. 동시에 아, 이 어려운 시기에 내가 같았으면은 객지에서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을까? 예. 아니, 성공할 수 있었을까? 뭐 그런 면서 굉장히 또 망감이 교차하는 교수님은 부산까지 지만 저희 아버지는 더 그러니까 더 먼 곳으로 오시고 싶으셨나 봐요. 피난으로 들어왔으니까. 근데 제주도에서 피난민들이 들어온 곳이 세 항구로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어디냐면 제주항, 당연히 제주항이고 그 다음에 이제 한림항, 그 다음에 의외로 또 성산항까지 이렇게 배 타고 들어오셨더라고요. 그때 제주도 인구가 28만 명 정도였으니까. 그때 제가 알기로는 한 만 명 정도 되나요? 네, 만 처음 명? 들어왔던 건 만 명. 아, 처음이 만 명이구나. 네, 처음이 만 명이고 네.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제 1사 후퇴 이후로는 되게 많이 들어오셔서 아, 많이 14만 명 이상이 들어오셨어요. 네, 그러니까 생각해보세요. 28만 명 인구에 3만 명 뭐 추정이지만 들어왔다고 생각하면 인구의 50%가 늘어난 거죠. 그래서 1인 음악극 나의 우산, 이 특별한 우산을 펼치고 전국 공연을 다니고 계신데 기억에 남는 뭐 반응도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생존하고 계시는 정말 아버지 고향분이 100살이 넘으신 분이 오셨어요. 제가 이틀 공연을 했는데 첫날 그 아드님이 보시고 아버지를 꼭 모시고 와야겠다 해서 지팡이를 짚으시고 이제 100살이 넘으셨는데 오신 거예요. 저희 아버지 고향이 이제 평안도의 희천이거든요. 그리고 희천 군수님이 또 계시더라고요. 저는 몰랐는데. 그래서 실제로 그분들이 오셔서 같이 공연도 보시고 그리고 또 그런 분들이 와주시니까 제 공연하는 마음이 되게 달라지더라고요. 더 짠하기도 하고 눈물을. 그러니까 그분들은 얼마나 눈물을 흘리셨을까요. 그리고 그래도 고향을 또 이렇게나마
추억하고 또 얘기해주는 부분에 있어서 되게 고마워하시더라고요. 제가 전국 투어를 하는 그런 의미가 있구나라고 새삼 깨달은 그런 공연들이 있었어요. 네, 뭐 아버님도 뭐 하늘에서 분명히 듣고 계실 것 같고 이제 음악이 주는 힘도 자 이렇게 크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우상임 선생님의 아버님처럼 그 당시에 제주로 피난 온 분들이 아까 한 14만 명 나중에는 14만 8천 명 그분들의 제주에서 삶은 어땠을까 이런 것도 되게 궁금해요. 네, 그렇게 많이들 오시다 보니까요, 당연히 이제 주택난이라든지 식량난 이런 게 있었는데 특히 이제 그 1952년 가을부터 1953년 봄까지가 좀 식량난이 되게 컸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나라에서 구호곡을 지급하는데 근데 그 구호곡을 가지고 이 피난을 오신 분들과 또 4.3 사건으로 인해서 또 이재민 분들이 계셨잖아요. 그래서 그분들 사이에 또 식량난 같은 것도 있었다라고도 합니다. 이게 이제 전쟁이 끝난 직후에는 이제 뭘 하기 시작했냐면 여러 가지 이제 복구 사업도 해야 되니까 주택을 좀 공급을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원조 물자를 지원을 받아서 이제 원조 물자를 왜 시멘트, 목재나 뭐 철근 이런 거겠죠. 그런데 이제 그걸 받아서 지은 게 이제 피난민 주택. 이게 봉계동에 가면 아직도 남아 몇 채가 남아 있습니다. 이제 특징이 있어요? 네, 특징이 있습니다. 이게 어떤 특징이 있냐면 피난민 주택은 이제 규모가 작지 않다. 근데 집은 하나다. 소위 말하는 한 집은 두 가족 이런 형태. 왜냐하면 상상해 보면 뻔하시겠죠, 그죠? 주택을 공급하는데 한 집은 두 가족이니까 주택 두 개가 공급되는 거죠. 그러니까 대량으로 공급을 할 수 없지만 아마 그게 국유지책으로 집은 한 지붕이지만 두 가구가 살 수 있도록 이 울타리를 치고 돌담으로 그래도 출입구 공간인 독립된 공간인 거죠. 네. 우리가 이야기하면 합벽 두 집이 이제 합벽으로 붙어 있는 그런 모양새로 보면 되고요. 뭐 지겹도록 예전에 들으셨다고 하지만 그 아버님으로부터 네. 그런 뭐 피난민의 삶 많이 들으셨을 거 아니에요. 저희 아버지는 항상 제주도에 와서도 정을 못 붙이신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이제 중앙로 동문노터리 이쪽이 가장 번화한 동네였거든요. 바로 통일이 되면 갈 수 있는 교통 요지에 사셨어요. 살기만 한 거죠. 그러니까 제주항에서 제일 네, 가까운 집을 곳. 사지 않고 네, 얻어서 늘 고향을 그리시다가 통일이 금방이라도 될 것 같은 그런 느낌만 가지고 계시다가 이제 돌아가신 거죠. 아니 뭐 지금 중앙로 동문호텔 쪽에 사셨다고 하셨는데 네. 생각해보니까 그 동네에 또 제가 자주 갔던 그 냉면집이 있거든요. 아, 거기에 네. 가보면 또 그 실향민들 네, 많이 오셨어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이제 그런 게 우리가 장소성이라 그러는데요. 이제 많은 실향민들이 방문하고 또 거기에서 이제 옛날에 그 가고 싶었던 마음을 음식과 이런 걸로 달래고 또 이 친구들끼리 모여서 미래의 희망 꿈꾸고 지금은 뭐 건물이 콘크리트로 바뀌고 뭐 이랬지만 저는 그런 의미에서 그런 장소 하나하나가 굉장히 의미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네, 4.3의 비극 못지않은 아픔입니다. 우리가 정말 잊지 않고 기억하는 일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우리의 일 우리가 꼭 해야 할 일인데 세 분은 모슬포의 6월을 위해 어떤 이야기 좀 건네드리고 싶으세요? 네, 저 같은 경우는 모슬포 같은 경우에는 정말 다양한 기억의 층이 쌓여있는 곳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거의 대부분의 전적지들을 사실 근라 6.25길이라고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보시면은 근라라는 게 사실 다들 아시다시피 제주도 말로 가자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과거의 이제 역사를 좀 기억하고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이제 다시 기억하면서 앞으로 나아가자라는 뜻으로 이렇게 만들어져서 이제 6.25 전적지들을 볼 수 있고 또 현재는 이제 최남단 대정마을 관리 사회적 협동조합이라는 곳에서 이제 해설도 해주시고 그러니까 과거의 6월과 현재의 6월 그래서 같은 기억의 층에 만나는 6월을 좀 생각해 볼 수 있었던 시간이 오늘이 아니었나 싶고요. 최근에 다녀오셨죠? 근라 6.25길. 네. 저 사실 어제 다녀왔습니다. 아,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참 교육에 있어서도 좋을 것 같고 네. 네. 지금 홍보가 잘 안 된 것 같은데 네. 네. 이 기회를 통해서 또 많은 분들이 근라 6.25길 좀 직접 걸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교수님 또 네, 뭐 우리 정박사님 같은 이야기인데요. 아무래도 이 듣고 이런 것보다는 듣고 이야기를 나누는 것보다는 지도를 내놓아서 이렇게 상모리, 하모리 쪽에 쭉 펼쳐져 있는 전적지를 확인해가면서 오감으로 느끼는 체험. 저는 그것만큼 좋은 건 없다고 생각해서 한번 걸어보십사. 저는 좀 그런 걸 좀 많이 권하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선생님. 네. 모슬포가 다시 보였어요, 오늘. 그리고 늘 이제 6월이 되면 이제
오래되긴 했지만 아버지를 어느 달보다 더 기억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모슬포의 기억과 더불어서 아버지를 더 생각하면서 한 번쯤 정말 걸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곳에서 한번 연주를 해보면 좋겠다는 생각도 잠시 해봤습니다. 네, 모슬포의 6월 기억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전쟁 또 죽음은 돌이킬 수는 없지만 반복될 수는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흔적들을 우리가 잘 보존하고 기념하고 기억하는 일이야말로 정말 호국 영령들에 대한 예의이자 또 모슬포의 아픔을 위로하는 가장 좋은 길이 아닐까 오늘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세 분 진심으로 감사드리겠고요. 저희는 또 다른 콘텐츠로 다음 주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세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